오늘은 할머니의 상태가 흐릿한 날입니다.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시고 입맛이 없으신지 식사도 대충 하셨어요. 그래서 저녁에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짜장면을 시켜드리기로 했습니다. 내가 지금 저녁밥으로 뭐 시켜게? 몰라. 이제 좀 있으면 짜장면이 올 거야. 할머니 짜장면 좋아하니까 짜장 오면 같이 먹자. 누가 양말한 칸을 두꺼리를 주었다가 받았어. 양말 두 커리를 주사랑 그래서 받아가지고 한 커리를 내가 신었는데 진짜 양말 신었네. 아니 진짜 자다가 봉창 두들긴 소리 할 거야? 한 커리는 근데 어디 갔나 없어? 저기 많잖아. 여기 있고. 어, 왔어? 어. 아 여기 꿈꿨구만. 할머니의 선망은 거의 15일 주기로 나타나고 있어요. 지금이 딱 그 시기라서 그런지 잠을 못 주무시다가 환시를 보신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이제는 환시 증상을 금방 없애는 제 나름의 방법이 생겼는데요. 할머니, 자꾸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 할 거야? 라고 말씀드리면 할머니가 웃음을 빵 터뜨리시면서 금방 현실을 인정하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짜장면이라도 잘 드셔야 배부른 김에 잠이 오실 텐데 걱정이네요. 짜장면 왔어! 뭐 먹을 시간이야? 어! 저녁이야? 응! 저녁이야? 낮? 저녁! 저녁? 응! 네가 샀어? 응! 네가 돈 잃어? 어! 돈 많아! 많아? 어! 가자! 아이 진짜 짜장면 얼마나 한다고. 그건 뭐냐? 나는 볶음밥! 왜? 밥 먹고 싶어서. 끓으네. 많이 먹어? 애미는 일하러 갔어? 응. 맛있어? 맛있긴 맛있는데 다는 못 먹겠지. 만해서. 할머니는 처음에 잘 드시는가 싶더니 금세 잘 못 드시더라고요. 점심이야 저녁이야? 저녁. 저녁? 응. 자꾸 그렇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할 거야? 아까 점심 때는 전복죽 먹었잖아. 벌써 저녁 먹어? 저녁 먹는 시간이 됐어. 잠을 못 주무셔서 시간 감각도 흐려지시고 입맛도 더 떨어지신 것 같았습니다. 다 먹었냐? 응. 나도 많네. 조금만 더 먹어봐. 평소에 제가 먹여드리면 잘 드셨었는데 결국 짜장면으로 입맛 살리기는 실패했습니다. 버릴래? 남긴 음식을 버리겠다고 하신 건 처음이라 걱정돼서 방에 들어가 봤어요. 잘 먹었어? 어? 맛있었어? 맛있었는데 말해서 냉겼다. 짜장면이 아 어떡해. 아 갑자기 나 안아줘? 이뻐서. 나도 할머니 예뻐. 할머니 뭐가 예쁘냐? 늙어빠진 게. 아니야 너무 예뻐. 아이고 그러냐. 할머니 오늘 혼잣말 할 거야? 뭐 허구세번 하는 거 아니야. 혹시 또 하면 내가 재워줄게. 복장 뜯어주면서 나랑 보나 봐. 알았어. 이미 번딱번딱 하나 없잖아. 이미 번딱번딱 안 오면 그냥 가고 턱을랑 막 너도 복창을 뜯으러 이렇게. 양복창을 뜯으러. 양복창을 이렇게 뜯으러. 양복창을 뜯으러. 정신 차리지. 지금 밥 먹었으니까 바로 누우면 안 돼. 안 누워. 텔레비 틀어줄까? 그럼 뜨개질 갖다 줄까? 뜨개 싫어. 허리가 아픈데 못. 그럼 춤춰줄까? 춤추는 것도 귀찮은데. 그냥 두 손으로 좀 넣고.
소화가 안 되면 어쩌지? 아이고, 그건 소화가 안 될 게 뭐 있어. 조금 먹은 거지. 그래, 그러면 누워봐. 나를 어른네 마냥 이렇게 일키비를 다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? 우리 영롱이 아니면 없지. 왜 불까? 불 켜놓으면 이따가 영롱아 불 꺼라 할 거잖아. 아, 맞지. 우리 할머니는 할머니들 중에 제일 예뻐. 어? 주위 할머니가 예쁘지? 아니야. 할머니도 나처럼 예쁜 손녀 못 봤지? 못 봤다 나도. 원래 볼 수도 없어? 우리 손녀가 맞고 있기 때문에. 어, 진짜? 어, 나도 볼래야 볼 수가 없어. 우리 할머니가 딱 맞고 있기 때문에. 할머니, 이제 좀 자. 엄마 오면 떼어줄게. 네 엄마 곧 올 건데 뭐. 으쌰. 우리 영롱 없으면 내가 살 날 수 없어. 진짜? 어. 할머니 사랑해. 나도 너 사랑한다.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살겠냐? 못 살지. 짠! 그럼 나는 가서 이제 좀 일 보다가 이따 또 놀러 올게. 놀러 와라. 놀러 올게. 놀러 와. 할머니한테 놀러 올게. 그래. 일하다 힘들면. 다행히도 할머니는 단잠에 빠지셨습니다. 불면이 길어지면 저번처럼 선망이 심하게 나타나셨을 텐데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. 오늘은 저를 꼭 안아주시던 할머니, 환실을 보시고 시간 감각이 없어지셨던 할머니, 식사를 잘 못하셨던 할머니의 모습 중 저는 이 순간으로 오늘의 불안함을 덮으려고 합니다. 밝은 기억을 크게 생각하다 보면 어두운 순간들은 별게 아닌 게 되더라고요.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기억을 오래도록 남기고 싶으신가요? 여러분 모두 가족분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이 가득한 설 연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